무 넣고 감자 넣고 마늘 하나 고춧가루 두 개 청양고추 절반 정도 넣어서 이렇게 팔팔 끓이면 고춧가루 색깔이 이쁘게 나와서 같이 조림을 했을 때 색깔도 이쁘고요. 그리고 더 칼칼해요. 멸치 다시팩 건져주시고요. 깨끗하게 손질한 갈치 넣어주세요. 양파, 고추, 파 다 넣어주세요. 절임간장 5개, 참치에 2숟가락 넣었는데요. 참치액이 만약에 없으실 때에는 멸치에 1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조금만 뿌려주시고요. 칼칼한 갈치와 요 무, 흑익은 무하고요. 얘는 요 국물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감자가 있어요. 요 감자 푹 익혀가지고 따뜻한 밥 위에 감자 하나 올려가지고 슥슥슥 비벼 드셔도 돼요. 아주 그 맛이 끝내줘요.